네, 인물을 통해 세계를 보는 월드 앤 후 시작합니다. 김명주 기자님, 오늘의 주인공은 얼마 전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킨 인물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 화면을 보시죠. 네. 여자 무솔리니라고 불리던 인물입니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인데요. 네. 이번 유럽의회 선거의 최대 승자로 떠올랐는데요. 과연 어떤 인물인지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네, 15살 10대 시절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한 멜로니는 자신의 극우적 정치색을 가감 없이 드러내 왔습니다. Moi je crois que Mussolini c'était un bon politicien. C'est-à-dire que tout ce qu'il a fait, il a fait pour l'Italie. 29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 멜로니의 정치 인생은 승승장구합니다. 31살엔 베를루스코니 내각에서 청소년부 장관에 발탁됐는데요. 그 당시 최연소 장관이자 여성 장관으로 화제를 모았죠. 네. 창당 후에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오. Certo non stiamo difendendo il nostro interesse nazionale. L'Italia ritiri immediatamente il proprio sostegno alle sanzioni contro la Russia. 성소수자와 대리모를 반대하는 등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면서 지지세를 얻었습니다. 그 후 2022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첫 여성 총리에 올랐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선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하나로 조르자 멜로니를 꼽기도 했는데요. 그렇군요. 이번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득표율 28%로 이탈리아 정당 중 1위를 차지하면서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회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번 유럽의회 선거가 끝났고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있습니다. 보니까 멜로니 총리는 뭐 10대 시절부터 극우 성향으로 그야말로 똥돌 뭉쳐 있었던 정치인이었네요. 예, 뭐 독재자 무솔리니를 이제 추앙하던 젊은 시절 발언이 사실 네. 지난 2022년 총선 기간 내내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서 회자가 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멜로니가 총리가 됐을 때 독일 언론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라는 그런 제목을 뽑기도 했었습니다. 아, 저 제목 생각나네요. 네, 이랬던 멜로니 총리가 어떻게 이번 유럽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 말 그대로 핫한 인물이 됐는지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네, 월드 앤 후 주인공 멜로니 총리에 관한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EU 퀸 메이커라. 윤석준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건 멜로니 총리가 이번 유럽의 선거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아, 캐스팅 보트요? 그게 뭐죠? 예, 유럽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일종의 원내 교섭 단체와 같은 정치 그룹을 구성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네. 선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로는 이 중도 우파 성향의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이 속한 이 정치그룹 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멜로니의 극우 정치그룹과 협력이 필요했던 거라고 봤던 거죠. 네, 네, 그랬군요. 하지만 이제 선거 결과 다행히 이 과반 의석을 유지해서 좀 한시름을 놓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폰델라이언 그리고 또 누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건가요? 네, 멜로니와는 또 다른 극우 정치 그룹을 이끌고 있는 프랑스의 여성 정치인 마린 르펜입니다. 르펜, 늘 나오는 이름이죠. 예, 르펜 역시 멜로니와 연합해서 유럽의회에서 극우 정당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싶어하는 만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이슈들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멜로니가 향후에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지금 유럽 내 극우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모두 여성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유럽 극우 정당들은 유독 여성 정치인들의 리더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표방하는 인종주의, 나치즘, 파시즘 이런 이제 과격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는데 여성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보수적 종교관을 가진 중장년층 카톨릭 신자가 많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이 부분이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점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하게 된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고물가 같은 경우에 이런 그 경제 위기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또 이민자 급증과 같은 자국의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대안을 찾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프랑스, 독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그 르네상스 당이 마린 르펜이 이끌어가는 국민연합의 2배 이상 차이로 패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마주한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의회를 해산하고 이달 말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초강수를 뒀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지금 프랑스 전역에서는 이제 극우 그 정당이 압승한데 반발하는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극우 세력의 돌풍에 위기를 느끼는 그런 시민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유 퀸메이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극우와 현실 사이라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예, 멜로니 총리가 처음에 집권했을 때만 해도 유럽에서는 극우 성향에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회의적인 이런 멜로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맞아요. 한때는 이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해상에 군대까지 배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과격한 주장. 그런데 이제 막상 총리가 된 이후에는 비교적 온건한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선거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극우 이념이 국정을 이끌 수 없다라는 이제 현실적 인식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지난해 7월에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주민들의 출발지로 알려진 튀니지를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U 지원으로 이주민 단속 강화의 대가로 튀니지 정부에게 이제 10억 유로 정도를 재정을 지원하기로 함께 합의한 건데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멜로니는 극우이지만은 협력할 만한 정치인으로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반면에 폰데라이엔 같은 경우는 이주민 인권 침해로 비판받는 튀니지에 면제부를 주었다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서 영상에도 나왔는데 멜로니 총리가 러시아에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난해 3월 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돼서 자국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니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Con il loro nome. Se noi ci fermiamo Noi consentiamo l'invasione dell'Ucraina. Ora io non sono così ipocrita da scambiare una invasione con la parola pace. 참 말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돌변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을 침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이번 유럽의회의 선거 결과는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이번 유럽의회 선거는 지난 2014년 유럽의회 선거부터 시작된 극우정당의 성장 추세가 10년째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극우정당의 성장세가 향후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프랑스에서 마린 르펜이 당선된다면 지금껏 유지해온 세계 질서가 전례 없이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정말 유럽과 세계는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궁금합니다.